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은 잘할 수가 있고, 종이를 한 장 쫙 펼쳐놓고 여기다 뭘 해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니면 뭘 하든 멋지게 다 할 수 있는 행운년이야. 안녕하십니까? 네. 이번에는 네. 2021년도 네. 과연 대박나는 띠가 있을까? 내가 봤을 때는요 네. 2021년도에 네. 누워도 있어도 대박나는 띠는 뿔 달린 짐승인데 뭐냐? 양이거든요. 태강은 시끄러워도 들판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곡식은 많아. 양은 초원을 다닐 수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힘들더라도 이 푸르름과 초원의 지구가 돌아가는 그 아우타리는 내년에 괜찮아요. 그러면은 일단 1등은 양띠고 2등, 3등까지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등, 3등? 네. 2등은 소. 소띠.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양이 조금 우세하고 소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고는 잘할 수가 있고, 양띠들은 종이를 한 장 쫙 펼쳐놓고 여기다 뭘 해 그러면 자기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뭘 하든 멋지게 다 할 수 있는 행운년이야. 마지막으로 3등. 3등. 네. 3등은 개지 뭐. 강아지. 달리는 거는 막 한없이 달리는데 외롭고 쓸쓸해. 뭔가를 막 양떼를 몰고 다녀도 네. 주인한테 이제 승복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주는 만큼만 먹잖아. 그렇죠.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번다고 봤을 때 돈은 주는 만큼만 자기가 뭐든지 습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새띠 중에 들어오는 게 좀 적은데 그건 그런 거는 자기가 열심히 내공을 쌓으면 그것도 초월할 수가 있어. 그렇죠. 근데 평범하게 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거야. 지금 말하는 건. 그렇죠. 그런 띠를 갖고 있어서 주인이 주는 것만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와 노력과 기도라는 건 있잖아. 마음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가 인간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. 네. 미운 마음도 갖지만 좋은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야. 말로 풀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. 그래서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됐을 때 좋은 생각, 좋은 마음,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된다.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. 운 자체는 좋은데 그 한계점에서 좀 부딪히는 거예요. 남한테 남이 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에 간섭을 좀 받잖아. 그런 스트레스, 그러니까 인간의 스트레스는 좀 받을, 그래도 대길이야.